오늘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 사제의 말씀 드리고자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31번 코로나 사건과 관련하여 신자재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맞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구합니다. 신천지 대구의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람 변비치 못한 사람 기대로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이 바쁜 시기에 정부 당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도 해야 할 일이었는데 우리 힘으로 미치지 못해서 정부 당국에서 와서 주권까지 힘껏 우리 코레라 합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래해 준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과 동시에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밤에 우리는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정부에게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 그러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도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신천지 에서 교회 입장문을 두 번 발표했기에 다 듣고 아신 줄 압니다. 또 성명서 교회장님 특별 편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이미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장님 특별 편지 실제지에서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특히 대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이번 고난을 이겨나갑시다. 신천지에서 교회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신천지 전 성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수 조사를 집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부에서 선도들의 개인정보 유지 및 보안 방안을 마련하는 전제하에 진행할 것입니다.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극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2월 25일 신천지 예수교 초회장님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여러분들 교회라 그러면은 교회의 지도자나 부모와 같고 성도들은 자녀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서운 병이 와서 돌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누가 이걸 고치고자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이 기백인 사연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왕극이라는 그 왕은 병이 돌아서 자기의 군대까지 다 죽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나 자기와 적으로 싸웠던 그 나라랑 그 병이 다 고쳐서 그리 했기에 이 왕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대적의 왕에게 절을 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구해와서 먹여서 다 고친 바가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일이기 전에 이것은 너무나 재앙입니다.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부하면 정부도 이 일에 쉬지 않고 와서 열심히 이거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모든 국민이 다 같은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이제는 누가 잘하고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랬으니 하늘도 돌봐줄 것입니다. 하고 있는 일을 보아서 안 그랬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의 우리는 교회도 어떤 모임도 어떤 장소도 오늘도 보십시오. 이것을 전부 다 막고 있습니다. 어제 한 군데 앉을 자리조차 없이 지금 모임을 다 피하고 있고 다 중지했습니다. 다 폐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일할 사람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한 자리라도 모여서 대화라도 해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렵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이 모든 일도 하고 활동도 하겠는데 전부 다 막아져 있어서 손발이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한 주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라도 손발이 없어 이걸 협조로 잘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이래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발부동 치더라도 이래도 코로나 확산 이것만은 막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여기 내 사람이다, 내 집안 사람이다, 내 교회 사람이다, 이 선을 넘어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협조해서 이것만은 꼭 막아야 하는 줄 압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생각할 때는 아닌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건 데는 오해를 하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해 말입니다. 예? 예. 우리는 사실상 알아보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오해를 서로가 없고 이 코로나 여기에 대해서 이거 방지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고 서로가 협조가 될 수 있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질서 있게 한 번 한 번 말해 주시면 답을 해 드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